1735님, 네. 15년 된 남자인 친구에게 고백받았는데요. 사실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친구 이상은 아니라서 거절했거든요. 단호하게. 네. 지금은 친구로 지냈는데 아직도 지냈는데 아직도 제게 넌지시 마음을 내비치네요. 이걸 단호하게 쳐내야 할까요? 말이 잘 통하는 친구를 잃는 게 싫어서 이대로 두는 건 나쁜 마음일까요? 남자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단호하게 한번 거절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관계가 15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짧은 관계나 이러면은 단순하면 끊기기 쉽거든요. 근데 이건 오래되셨고 서로 잘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그렇구나. 관계가 되게 네. 오래 좀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다른 사람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친구가 되고 뭐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 남자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이 잘 통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만난다는 건데 그러면 남자분은 솔직히 좀 힘들 거란 말이죠.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면은 저는 그냥 딱 잘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남자 입장에 생각해본다면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정말 다 그러면은 네, 같이 그 상대방 결혼식도 가지고 취임 그렇죠? 많이 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잘 통하는 게 한쪽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면은 좀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현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니까 이게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 이렇게 대답도 맞춰주고. 해주고 잘 맞춰주고 서로에 되게 좀 그렇게 저는 보였어요 사실. 저도 좀. 약간 그렇게 좀 느껴지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 그래서 태연이 말처럼 그냥 한 1년 정도만 조금만 참으면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 생기고 그런 거지 뭐. 김태현 씨가 가능성을 닫는 날은 네네. 언제가 될까요? 아니 항상 열어둬야 돼요. 항상 가능성이라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셔서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6569님 저 학원 쌤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이고. 전 고3이고요 쌤은 저보다 10살 많은 29살이에요 만약 오빠들이 29살이면 고3 부담스럽나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1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1년을 지난 후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지금은 안 돼요. 20살 되면 연락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복 입은 거랑 또 성년이랑 느낌이 확 다르니까. 다르죠. 네, 재영 씨. 이분도 20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맞아요. 근데 저희가 대학교 가보면은 10살 차이 나는 커플들 꽤 많습니다. 맞아요. 인기가 있어요 네. 그거. 네. 그래요. 뭐 나이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교복을 벗고 나서 이제 네네. 좀 사복을 입고 성년이 되면 네네. 그때 좀 더 객관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저, 그래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10살 차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디서 만나셨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좀 물어보라니까. 숙제요 숙제.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20살 되면 참 많은 남자들이 그렇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고루 분포에 있구나. 굉장히 많죠.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네. 김세진님, 휴, 오늘 그간 마음에 들었던 여자애한테 영화 보자고 말했는데 3시간 지난 동안 말도 없다가 지금 봤다고 연락 왔는데 답장이 짧네요. 이 마음을 접어야 할까요? 아님 진짜 못 본 걸 수도 있을까요? 접어야죠. 이건 접어야 돼요. 네. 진짜 못 봤을 리는 없어요. 이건 접어야 돼요. 근데 진짜 여자분이 휴대폰을 잘 안 봐. 그래. 뭐 막 휴대폰은 정말 최소한의 연락의 수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럼 어떡해요? 답장이 짧대잖아요. 답장이 짧대죠. 그렇죠. 네. 아, 잘 못 쳐 막. 아니, 검지로 쳐. 전화를 한번 하세요. 전화를. 그래, 네. 전화는 괜찮아요. 그래, 전화해서 한번 목소리를 들어본 게 문자는 사실 너무 많은 오해를 낳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전화하면 한 3시간 뒤에 문자 옵니다. 못 봤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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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을 해놔서 몰랐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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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목록에 빨간 목록들이 안 생기길. 그래요. 태연 씨가 또 이 사연에는 일말의 가능성을 주지 않으시네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건 진짜 안 돼요. 태연 씨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분. 일단 영화표 예매해 놓고 다른 그때 분한테 찾는 거야. 한 10명 중에서 네, 다른 분 이렇게 아... 미치겠다 진짜. 자, 정비찬님 대학교 3학년이 솔로 남자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주위에 아는 여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난 성격도 좋고 외모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한 명만 그런 거면 그냥 예의상 해준 말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는 여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도 이유가 궁금해졌는데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남자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신가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는 있어요. 사실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네. 눈이 높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제가 든 생각은 너무 착하신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또 남자가 좀 이렇게 좀 나쁜 매력도 있고 맞아요. 뭐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여자분들 봤을 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나쁜 매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김태현 씨 같은 매력? 아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 막 잘해줬다가 막 잘해줬다가 그러니까 말 문자를 막 했다가 안 받으면 딴 여자한테 막 연락했다가 아무 여자 아무 여자한테 영화 보자 그러고 아, 네. 열어두는 거예요? 네. 일부러 막 들키고 막 일부러 들키는 게 뭐야? 아니 나쁜 매력이잖아요 그것도 아니 어쨌든 이제 너무 또 착하기만 하니까 여성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여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각각의 여성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주변에 여자가 많다. 그래서 약간 여자가 많은 남자로. 여자가 네.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긴 좀 뭐하고 약간 호감은 있구나. 근데 지금 생각난 게 주변에 네. 여자가 많다는 건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매력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뭐 주위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여자분 잘 사귀는 친구분한테. 태연이한테 물어보세요. 태연이. 네. 근데 얘는 상담이 안 돼요. 태연이 상담이 안 돼. 네.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네. 상담이 안 된다. 상담이 안 돼요 얘는. 네. 그래요. 같은 남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좀 정확할 수 있을 것 네네, 같고 그렇죠. 근데 인기가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9107님 남자들한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만으로도 반할 수가 있나요? 얼굴이나 몸매가 특별히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분위기에 반하는 그런 경우요. 있지 않나요? 있어요. 전 있어요. 네. 있죠 이건 있어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 일동 침묵. 예쁜 분위기, 예쁜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보지 못한 주변에 없는 느낌 있잖아요. 아니, 주변에 없는 느낌 뭐예요? 그게 분위기. 도대체 나도 그러니까 좀 해보자. 막 네. 이런 분위기. 아 얘랑 놀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만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재미는 있잖아요. 재밌죠. 재미만 있는 거죠.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아 유나 씨는 분위기 있어요. 노래 노래할 때 보면 되게 섹시해요. 아 노래만 해 할 순 없잖아요. 계속 계속 노래 할 순 없잖아요. 그때는 메이크업 다 하고 했으니까. 아, 그래서 네.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네. 풀 의상도 예쁜 거 입고. 또 그랬구나. 이상하게 제가 저를 어필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그 분위기 뭘까요? 분위기. 근데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를 좋아하시나요? 극단적인 얘인데요. 네. 홍대에는 좀 약간 특이하고 개성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막 집시풍에 막 옷을 네, 입고 그렇죠. 다니신다든지. 네, 뭐 머리 색깔 완전 특이하다거나. 그럼 약간 오 이렇게 한번 눈이 더 가게 되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외형적인 부분에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실히 그렇죠. 있는 그런. 저 사람 뭐지?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런 외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을 하면서 되게 프로페셔널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 멋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반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확실히 분위기로 압도할 수 있는 게 나이를 점차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되지 않나요? 인정해지죠. 그렇죠. 네. 아주 인형같이 예쁜 외모보다는 좀 가치관이 뚜렷한 분들을 맞아요. 서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요. 그 분위기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 네. 8133님 저는 16살 제주도에 사는 남자아이입니다. 얼마 전에 학원에 같이 다니는 한 살 어린 여자아이에게 문자로 좋아한다고 보냈는데요. 답장으로 응? 응? 물음표만 오더라고요. 덕분에 어색해지기만 했는데 전 어떻게 하죠? 아니 이거는 아 웃어서 죄송해요. 아, 제 생각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을 해볼 진지하게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온 거는 진짜 나 좋아한다고?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 나이 때는 또 장난도 많이 치는 나이.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여기서 낚였다가 약간 바보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딱 필요성이 있잖아. 근데 사실은 근데 네가 이러고 어떻게. 근데 임은 확실히 모르죠. 네. 이게 지금 얼마 전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파악을 좀 해보세요. 이 여자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주변 그 주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렇죠. 꼭 물어보셨으면 그래.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말했어요. 만약에 뭐 그런 궁금함이 아니라 진짜 싫어서 그런 거라면 뭐 이렇게 둘러대야죠. 아 잘못 보냈어 뭐 이런 거 갑자기 아이 신입테스트였는데 아이 그러면 물음표는 누구누구 뭐뭐래 뭐 이런 거 만약에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면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아이, 맞아요. 그렇죠.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문자로 막 고백하고 네, 사귀는 네. 것보다 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전 좋겠어요. 그렇죠.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래. 떨려요. 아, 엄청 떨리죠. 그렇죠. 진짜 떨린 거예요. 그거를 좀 잘 해야죠. 네, 맞아요. 네. 자, 어쨌든 결과를
되게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네. 어떻게 될지. 아,